안녕하세요. 뉴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. 탈모약을 드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놀랄 수 있는 뉴스가 하나 나온 것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바로 프로페시아의 제조사인 머크사가 탈모약을 복용하면 우울증 증상과 자살 성향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라는 것인데요. 또한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는 제출했지만 대중들은 볼 수 없도록 조치를 해두어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네요. 이 기사를 보신 분들께서 그럼 내가 탈모약을 계속 먹어도 되는 걸까? 혹시 나도 우울증이 생기는 게 아닐까? 라고 많이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탈모약을 지금까지 부작용 없이 잘 드셔오셨던 분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. 아이스크림 매상이 느니까 익사자가 늘었어.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익사의 원인이야.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는 시기가 여름이고 여름은 수영을 많이 하니까 익사자가 느는 건데 그러니까 공통된 원인을 갖고 있는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이 둘은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.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상관관계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탈모약과 자살 사이에도 혹시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, 물론 탈모약의 기전을 살펴보면 우울증을 일으킬지도 모르겠다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. 탈모약의 설명서에 이미 관련된 경고문구가 들어가 있죠. 탈모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울증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상황이죠. 아직까지 탈모약 복용과 자살 사이는 상관관계가 있을지언정 확실히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탈모약을 드시고 특별한 부작용을 겪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앞으로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